있습니다. 어우, 멋있게. 어우,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거 맞겠지? 아무도 안 보는 거 맞죠? 비공개해야겠다. 비공개, 비공개. 서울리안. 안녕하세요, 서울리안입니다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책상 세팅을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. 사실 여기 있는 벽재까지 다 바꾸고 싶었는데 그건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미뤘고요. 레이아웃만 좀 바꿔봤습니다. 이제 막 책상을 조립해가지고 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제가 책상 레이아웃을 바꾼 김에 제가 그동안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책상과 또 촬영하는 책상을 같은 공간에서 써야 될 때 어떤 레이아웃으로 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결국 오늘은 수다나 떨겠다는 얘기겠죠? 따로 사무실이나 촬영 공간을 얻기 힘든 분들이 집 서재에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시도했던 레이아웃입니다. 그냥 집에서 쓰고 있는 책상은 거의 다 이렇게 벽을 향해 붙어 있을 텐데요. 벽을 보고 작업을 하다가 촬영을 할 때는 180도 돌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대각선 방향에서 책상을 등진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.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도 진짜 그냥 원래 사용하던 책상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까? 마음을 먹었을 때 책상을 옮기지 않고 그냥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만 하고 치워둔 채로 바로 촬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앵글을 추가로 확보하기에도 수월한 편입니다. 책상 양 옆 중에 한쪽을 뭐 블라인드나 다른 수납장으로 막을 수 있다면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옆을 돌아본 각도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좀 더 친근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저도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앵글이에요. 여기에 조명 세팅이 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책상 위에 있는 랩탑이나 모니터 그리고 뭐 태블릿, 스탠드 등등 그냥 원래 사용하던 빛이 있는 모든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오브제로 두고 조명은 인물과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만 잘 맞춰서 촬영하면 돼요. 여기에 이제 욕심이 조금 더 나면 컬러 스트립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공들인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공간의 전체 조도를 올려야 하는 것에 대비하면 난이도도 낮고 비용도 적게 들죠. 이렇게 이 세팅이 좀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세팅이기는 한데요. 아직 카메라에 말하는 게 어색한 분들이 앞에 책상 없이 카메라를 마주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색합니다. 특히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진짜 애매하거든요. 이렇게 차렷을 해야 되는지 손을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야 되는지 아주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앵글에 손이 잡히지도 않는데도 막 설명할 물건을 손에 그냥 이렇게 들고 뭔가 자연스러운 척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필립스 휴 라이트를 소개하려고 해요. 그리고 작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오히려 카메라 삼각대나 조명 스탠드 때문에 방 전체가 죽은 공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의자 뒤에 막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평소에는 쓰임새가 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촬영할 때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 여기서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면 책상을 벽에서 분리하고 카메라 쪽을 바라보게 두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는 이런 게임 스트리머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죠. 가장 큰 장점은 아주아주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든 뭐 책을 보든 낙서를 하든 그 자세 그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제품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프레젠팅을 하기에도 책상에 제품을 두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지고 보여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서트 확보에도 용이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레이아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화면을 예쁘게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. 물론 뭐 스트리머 분들은 얼굴을 화면에 합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
얼굴을 밝고 크게 잡아주면 되지만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뭐 진짜 일하는 책상 위에 있는 이런 뭐 모니터나 컴퓨터 이런 제품들의 후면이 나오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예쁘게 연출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케이블이랑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 세팅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 카메라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책상이 진짜로는 일하지 않는 책상이어야 됩니다. 케이블 연결 없이 그냥 잠시 가지고 온 랩탑, 뭐 예쁘게 스탠드에 걸려있는 헤드폰, 키보드, 마우스, 뭐 예쁜 조화, 뭐 피규어 이렇게 그냥 뭔가 예쁘게 꾸며놓지 않고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든 세팅이에요.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집을 옮겨가면서도 사용하고 있던 기역자 레이아웃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요, 좁은 공간에서도 진짜 일하는 책상과 촬영하기 위한 책상 이 두 개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일반적으로 좀 가로 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 위치한 책상은 긴 것으로 하고 그리고 방의 사이즈에 따라서 한쪽은 좀 더 짧은 책상을 붙여 놓는 거죠. 그래서 짧은 쪽 책상을 실제로 일하는 공간으로 쓰고 긴 책상은 깨끗하게 비워두면서 촬영하는 앵글로 활용을 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일과 촬영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단점은 앵글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. 정면도 뭐 일하는 책상이 90도 방향이기 때문에 모니터나 컴퓨터의 후면이 보일 수 있어서 좀 지저분할 수 있고요. 앞쪽 45도 정도의 방향에서 촬영하는 앵글이 거의 유일합니다. 게다가 책상의 넓이는 엄청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책상이 만나는 부분은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앉았을 때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일할 때 사용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촬영을 할 때도 그냥 뭐 예쁜 오브제 놓는 정도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책상 아래에 수납함을 배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뭐 짧은 쪽은 제 다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수납함까지 넣을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. 또 앞에서 말했던 죽은 공간 쪽에는 수납함을 넣어두기에는 사용하는 방향에 맞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 반대쪽은 인서트 촬영을 할 때 또 삼각대 다리 같은 게 잘 들어가야지 촬영에 방해가 안 되는데 이게 촬영할 때 제한적이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새롭게 시도해본 것이 책상을 앞뒤로 두는 배치입니다. 장점은 사실 이렇게 둘 수 있는 공간만 나온다면 아주 자유롭게 일하는 공간과 촬영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촬영하는 각도도 카메라 앵글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를 해봤습니다. 특히 카메라 사이에 있는 이 책상이 정말 그냥 아일랜드처럼 떠 있잖아요. 그래서 인서트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세팅도 쉽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책상 자체를 슬라이더 받침대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상 하나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단점은요. 제가 그동안 못한, 안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. 공간이 상당히 크게 필요하죠. 저도 지금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촬영을 하고 일하는 공간을 서재에서 안방으로 바꿨거든요. 그 정도로 일반적인 가정집 서재 규모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배치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걱정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카메라 앵글이 완벽히 책상 두 개를 정면에서 바라보게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. 그러면 이 뒤쪽에 실제 일하는 책상이 전체가 다 노출되잖아요. 뭐 다들 그렇겠지만 진짜 일하는 책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뭔가 꼼수 부릴 수도 없이 모두 노출되는 게 좀 불편하겠죠. 일단 저는 모션 데스크를 이용해서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좀 뒤쪽 책상을 내리고 촬영 데스크를 올려서 이렇게 서서 촬영을 하면 뒤에 노출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곧 이어서 데스크 셋업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집에서 어떻게든 촬영을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. 사실 모든 레이아웃들이 장단점이 존재합니다. 무조건 뭐가 낫다고 할 수는 없겠죠. 다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간이 허락되는 사이즈로 기역자 배치를 통해서 일과 촬영을 모두 하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편이 공간 효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좀 더 범용적이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책상 배치를 좀 바꿔보려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썼나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. 제가 바뀐 책상 셋업도 곧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
사실 제가 몇 개월 있으면 이사를 가긴 해야 되는데 촬영 공간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. 나도 지겨운데 여러분들 더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.